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다쿠템들을 엄청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거를 샀나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울은 못할 것 같아서 오는 대로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딩가마트에서는 6월 신상팩, 여름 수박팩, 큰나무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여름 수박팩이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스티커 2장, 마스킹 테이프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수박이잖아요. 수박 테마로 이런 귀여운 가랜드도 있고, 커다란 수영장도 있어요. 풍선까지 수박으로 되어 있고, 수박 의자나 수박 옷 모두 수박 코스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숫자 스티커도 수박 껍질과 수박 속살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같이 다꾸를 해주면 여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꾸가 될것 같아요. 이 수박 마스킹 테이프도 같이 써주면 더 재미나겠죠? 6월 신상팩은 스티커 4장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9,000원이에요. 캐릭터, 셀 스티커 3장, 알파벳 스티커 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꾸 스티커들 보면 귀여운 동물 스티커들이 많은데, 저는 사람 스티커도 좋아하고, 딩가마트 작가님의 그림체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루프탑 카페 스티커. 이런 활용하기 좋은 뒷돼지가 들어있습니다. 딩가마트 작가님 스티커들을 보면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옷을 너무 잘 입고 있고 젊은이들의 그런 감성이 느껴져서 뭔가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루프탑 카페 스티커도 그런 일상이 잘 묻어나서 좋았어요. 리틀 포레스트 스티커예요. 제가 시골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을 좋아하는데요. 시골 느낌이 나는 이 한옥집과 레트로한 선풍기, 마당에 걸려있는 빨랫줄, 장독대와 평상, 깨알 포인트인 목욕탕 의자까지 하나하나 컨셉이 디테일해서 좋았어요. 샐러드 볼 스티커. 육식파인 저는 샐러드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여름이라 분명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다꾸를 할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컵 알파벳 스티커예요. 여러 가지 카페 음료가 담겨져 있는 컵에 귀여운 알파벳이 써져 있어요. 앞에 루프탑 카페 스티커와 같이 꾸며주면 귀엽게 쓸수 있겠죠? 큰 나무 스티커예요. 제가 꽉찬 스쿨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커다란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딩가마트 작가님이 이큰 나무 스티커를 판매해 주셔서 가격도 장당 200원으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 구매했습니다. 라라하우스예요. 썸머팩 11,000원이고요. 엽서 2장, 미니 스티커 4장, 실 스티커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선착순에 당첨돼서 받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덤 스티커들. 이거는 미니 엽서랍니다. 라라하우스도 숙구 맛집 스티커예요. 테마나 소품이 컨셉에 맞게 잘 나와서 그동안 잘 사용했어서 이번 썸머팩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했어요. 계곡 느낌이라든지 바다 느낌이 귀여운데도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이거는 폴코에 써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주디랜드에서는 한글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요거는 덤 스티커들이에요. 덤 스티커도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도형 스티커들을 덤 스티커로 주셨어요. 도무송 스티커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한글 스티커를 구매했는데 잘 보이실까요? 한글 글씨체가 귀엽고 특이해서 구매했어요. 솔티스윗에서 구매한 스티커예요. 이렇게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 이 창문 스티커는 스쿠할 때 아주 귀엽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숲속생활 실 스티커고요. 가격은 1,800원이에요. 스티커가 큼직큼직하고 제 집순이 별명과 잘 어울리는 스티커라고 생각해서 3장 구매했어요. 쇼핑 스티커 2,400원이에요. 이 스티커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쇼금을 다짐해보고자 구매했어요. 바다로 떠나요. 2,400원이고요. 배에 타고 힘차게 나아가는 느낌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더모로 조신 스티커예요. 6월 제니빌리지 통판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꽉 차게 있는데 6월달에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이 제니빌리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덤 스티커들이에요. 덤 스티커들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여름 알파벳 스티커예요. 제일 먼저 여름 향기 스티커예요. 제니빌리지에서도 여름 테마 스티커들이 나왔는데요. 제 눈엔 이 여름 향기 스티커가 가장 눈에 띄고 예뻤어요. 여름 향기 스티커를 보자마자 실홀찜 느낌의 스크롤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따로 만든 스티커가 바로 요건데요. 그러니까 시골집 느낌이랑 이런 시골 슈퍼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인데 괜히 제 것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파자마 파티.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하는 모습 스티커예요. 스케어리 스토리. 여름하면 공포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뭔가 오두막 안에서 으스스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상상이 드는 스티커네요. 제투성이 클로이. 신데렐라 컨셉의 스티커들도 표정이나 동작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호박 뒤에 숨어있는 모습도 깨알같이 깜찍하네요. 비비디 바비디부. 신데렐라의 명장면인 마법에 걸리는 모습과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있어요. 다크포레스트. 이것도 으스스한 무서운 이야기나 유령 테마의 데코로 써주면 잘 어울리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스트 빌리지, 신데렐라, 언더더시. 풀꾸용 실스인데요. 제가 요즘 자주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용으로 딸맹이 풀꾸를 하는데요. 귀엽게 잘 쓰겠네요. 빙 레몬 페스티벌. 그동안 사고 싶었었는데 신상 스티커 사느라 맨날 잊어버려서 못 샀던 빙 레몬 페스티벌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덤으로 받은 스티커예요. 다음은 제니빌리지에서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들이에요. 신상 마트 올인원 팩과 추가로 구매해준 마스킹 테이프예요. 신상 마트부터 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맛집답게 신상 마스킹 테이프가 10가지나 나왔어요. 하나씩 볼게요. 펜스 마스킹 테이프고요. 자전거 마테와 같이 쓰려고 기다렸던 마테예요. 색감이 자전거 마테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활용하기 좋겠어요. 수고할 때 매번 같은 담벼락만 쓰면 지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봄 담벼락을 써주면 또 새로운 느낌의 수구가 완성될 것 같아요. 검정 벽돌. 색이 무난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도 잘 어울리겠어요. 나무집을 꾸밀 때 아래에 이런 귀여운 쥐구멍이 나 있으면 뭔가 더 귀여움이 업그레이드 될 것만 같습니다. 스트리트 마트도 길가나 야외 스쿨을 해줄 때 색감이 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화이트와 그레이프. 환상몽 이름답게 그동안 동화적인 표현이나 몽환적인 느낌을 내줄 때 잘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나왔어요. 동화나라 한여름밤의 꿈. 제가 잔디 마트를 습구할 때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상으로 핑크색 잔디인 동화나라와 밤 느낌이 나는 한여름밤의 꿈 잔디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캔디랜드는 동화나라 마트 왔으면 같은 색감이라 자연스러운 배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붉은 벽돌, 안전운전, 늘 푸른 동산이에요. 붉은 벽돌은 제가 기존에 단색 붉은 벽돌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했어요. 안전운전. 안전운전 마트도 제가 없더라고요. 필요했었는데 항상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늘 푸른 동산. 제가 잔디 마트를 진짜 자주 사용해서 이번에 하나 더 구매했어요. 다음은 코코넛 문방구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 CS 스티커들은 2,000원씩이고요. 마스킹 테이프는 모두 5,500원씩이에요. 덤 스티커도 이런 귀여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버섯동산, 버섯돌이, 통나무 마테가 개성이 있어서 숲속을 꾸며줄 때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아요. 다음은 픽미곰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6월 올인원 패키지랑 그동안 픽미곰에서 못 샀던 귀여운 실 스티커도 잔뜩 사줬습니다. 요거는 덤 스티커들이에요.
올인원 패키지는 이렇게 스티커 5장이랑 랜덤 돈무송 2장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름 시즌템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 계절인데 제가 그동안 구매한 거를 보니까 여름 테마를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바다 시즌 테마를 엄청 샀더라고요. 여름에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음료나 항해하는 스티커, 그리고 반딧불이와 캠핑, 푸르른 잎사귀들까지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띵미굼에서 못 샀던 귀여운 스티커들도 잔뜩 사줬습니다. 제주 여행 2,300원, 무더위 2,100원, 인형의 집 2,300원, 생일 파티 2,300원, 로맨틱 티파티 2,300원, 현대사회 핑미궁 2,300원, 숲속 친구들 2,300원, 레트로 하이틴 2,300원. 다음은 피스 오브 그린 제품이에요. 제가 종종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탁구를 하는데 워낙 초보여서 스크랩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라방 볼 때는 스크랩 탁구나 감성 탁구를 해요. 제가 스크랩이나 감성 쪽은 잘 모르지만 뭐랄까 분위기가 힙하다고 해야 할까요? 세련되고 멋지면서도 색감이 이곳저곳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팍팍 쓰려고 두 세트씩 구매해봤습니다. 다음은 뚜뚜 올인원팩, 가격은 만원이에요. 귀여운 덤스티커. 뚜뚜 스티커를 인스타 피드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봤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어요. 저는 이 워터파크 스티커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어요. 그리고 뚜뚜도 숙구하기 딱 좋게 테마가 확실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재미난 테마의 숙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리베이커리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고요. 제가 그동안 크레용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을 잘 못 썼는데 제리베이커리 스티커를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크기도 큼직큼직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것들은 6월 특전 스티커예요. 칼선이 없이 잘라서 쓰는 스티커예요. 특전 스티커도 너무너무 깜찍해요. 그리고 여름 테마인 바닷가 제리와 물놀이 제리, 그리고 빅 리무버블 스티커인 제리와 거북이도 구매해줬어요. 닭구러들이라면 택배 주고받는 일이 많죠. 그래서 배달 스티커도 구매했답니다. 해플리 에버 애프터에서 구매한 감성 닭구템들이에요. 올인원팩을 구매했어요. 가격은 이렇게 16,000원이에요 이거는 덤 스티커예요. 본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랜덤으로 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활용하기 좋은 떡메들. 이렇게 엽서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지고 요즘처럼 여행을 못 가는데 뭔가 약간 대리만족이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그동안 감성 엽서는 쓰고 싶은데 스크러다 보니까 엽서를 잘 못 썼어요. 그런데 콩님이 제작하신 엽서는 색감이 쨍해서 캐릭터와 같이 써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배경을 살려서 캐릭터 스티커와 마테들을 같이 써주니까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쨍한 색감과 배경으로 써주면 예쁠 것 같은 엽서들이 많아서 구매했어요. 엽서꾼뿐만 아니라 감성 닦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해파리들 테마의 스티커예요. 해파리들이 저는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마치 우주가 담겨있는 듯한 해파리 스티커예요. 우주에서 작은 우주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식물 테마.
식물 테마는 정말로 여름 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스티커들이에요. 색감들이 쨍해서 하나만 붙여도 포인트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콩님이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시는데 출석 체크 이벤트로 받은 엽서예요. 라방 출제 이벤트. 그리고 요거는 마켓 선착순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은 엽서. 그리고 이것도 선착순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은 엽서예요. 다음은 리노프렌즈예요. 리노프렌즈에서 예약 판매로 구매했던 마스킹 테이프들이에요. 요거는 덤으로 받은 스티커예요. 다이컷 울타리 마테. 바닷속 다이컷 마테. 봄봄 글자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했어요. 요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 폼폼 알파벳 스티커는 모두 2,000원씩이에요. 폼폼 숫자 스티커는 모두 1,800원씩이에요. 달고 할때 날짜나 요일을 써주면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고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모래놀이 마스킹 테이프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도마테가 있는데 같은 색감이 이어져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다음은 드로이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컴팩트도 덤으로 주셨고요. 물놀이 스티커 언더더시 가격은 2,300원씩이고요. 귀여운 여름 물놀이 테마가 나와서 물놀이와 언더더시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뽀짝뽀짝한 작은 데코 스티커와 큰 캐릭터 스티커가 골고루 있어서 좋네요. 주사는 싫어. 2,300원이고요. 병원 다녀온 날 먼슬리에 잘쓸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드로이사우루스 스티커 600원씩이에요. 이벤트로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고 계시고 또 제가 공룡 테마도 좋아해서 구매했어요. 러브미모어에서 구매한 상품이에요. 복날에 쓰기 좋은 여름 삼계탕과 이 냉면도 있어요. 그리고 광복절에 쓰기 좋은 이런 스티커까지. 여름에 바다 닦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은 인어공주 스티커. 요새 조금 폴구가 재밌더라고요. 그때 써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장미 스티커. 저번 달에도 덤으로 받아서 너무 잘 썼는데 이번 달에도 덤으로 들어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 스티커까지. 7월 캐릭터 데코 6종이에요. 수박, 물놀이, 바닷속 컨셉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컨셉별로 캐릭터 스티커 하나, 데코 스티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여름 향기 스티커인데요. 여름 하면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 컨셉의 캐릭터 스티커와 데코 스티커. 이런 오두막에 앉아서 시원한 선풍기도 쐬면서 수박도 먹고 재미나게 쉬는 모습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스위밍. 물놀이 하는 컨셉이에요. 바닷가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고 튜브도 타는 스쿠를 할수 있겠어요. 오션캐슬. 세 번째는 인어공주예요. 용왕님도 있고 토끼와 자라도 있어요. 데코 스티커에는 용궁도 있어서 재미있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브리 버터풀팩. 요즘 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뽀짝이들에 눈이 갔었는데 파츠도 많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팍팍 써주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에브리 트윙클팩이에요. 제가 데코팩하고 버터풀팩만 구매했었는데 이 트윙클팩이 들어있어서 아 5배송인가? 하고 부랴부랴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세상에 제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선물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했어요. 이것도 폴크나 다른 꾸미기 할때 소중히 잘 꾸미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쿠킹쿠키예요. 요렇게가 7월 신상 스티커고요. 팩은 품절이라 닷개로 구매했어요.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
얘네는 7월 신상 스티커고요. 기다란 실은 2,000원씩이고요. 작은 실들은 1,500원씩 구매했어요. 그림체가 포근해서 여름의 쨍한 무더운 낮보다 왠지 여름밤이 떠오르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쿠킹쿠키를 처음 사봤는데 사이즈도 큼직큼직해서 더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풍등 날리기와 숲속 호랑이의 집도 제가 좋아하는 선명한 색감이라 포인트가 되기 아주 딱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우어에픽에서 구매한 신상 스티커와 마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아우어에픽에서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무려 1등으로 선착순에 들어서 받은 키링이에요. 키링이 너무 예뻐서 꼭 선착순에 들고 싶어서 알람 맞춰놓고 두근두근 기다렸었는데 선착순에 들다니 정말 운이 좋았어요. 오브젝트 스티커고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잡지나 스크랩 다꾸를 할 때 오브젝트 스티커를 툭 붙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멋있는 다꾸가 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페이스 아이콘 스티커 두 장 들었고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우어에픽에 나왔던 우주엽서와 같이 써주면 더욱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하얀 사막팩 가격은 4,000원이에요. 각각 디자인당 3장씩 들어있어요. 하얀 사막팩이에요. 기존에 검은 사막 스티커도 잘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하얀색 버전으로도 나왔어요. 깔끔하면서도 예뻐서 화이트 다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서머데이 팩이에요. 이것도 각 디자인당 3장씩 들어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스티커 이름처럼 무더운 여름이 느껴지는 스티커들이에요. 왠지 이걸 보고 있으면 외국 영화에 오픈카를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긴 도로를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감도 선명해서 하나만 붙여도 멋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마트 B급 가격은 3,300원이에요. B급 마트로 할인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솔직히 어디가 B급인지 잘 모르겠어요. 색도 선명하고 예쁘고 화이트 블루 조합으로 시원한 느낌이 가득한 마트입니다. 도형 스티커가 색색별로 들어있어요. 돔 스티커도 정말 감성적이고 예뻐요. 스튜디오 고래예요. 스튜디오 고래에서도 처음 구매해본 마켓이에요. 오늘 덤으로 주신 것들 떡매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오늘 잘라서 쓰는 스티커. 제가 자주 말했던 건데 저는 활용하기 좋은 이런 뒷돼지가 들어있는 스티커들을 좋아해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는 스쿠도 좋지만 가끔 예쁜 배경에 스티커만 붙여도 완성이 되면 다꾸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고래 제품은 모두 이렇게 예쁜 배경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스티커들은 모두 1,500원씩이에요. 산토리니 스티커고요. 이런 산토리니 스타일 배경을 하나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배경지가 들어있어서 참 좋네요. 처음 구매하는 마켓이 꽤 되는데 풋사년도 이번에 처음 사봤어요. 처음 사는데도 살 게 너무 많아서 고르고 골랐는데도 6만원어치나 구매했지 뭐예요.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저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예요. 빅실 장소 1탄 무광 스티커 일괄로 구매해서 15,0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다꾸보다는 스쿠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배경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티커나 소품들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일괄팩을 구매해줬고요. 모두 무광으로 구매해줬어요. 직업 1탄이고요. 얘네도 일괄로 구매해줬어요. 스쿠하기 좋은 테마가 뚜렷한 스티커들이에요.
스니커는 설화실 도깨비고요. 가격은 2,500원이에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예뻐서 구매한 도깨비실이에요. 빅실 바 클럽 일괄 6,000원이에요. 파란 배경 수품들이 가득해서 구매한 바 클럽 스티커예요. 빅실 사계절 스티커고요. 사계절 중에서 봄과 여름만 구매했어요. 각각 3,000원씩이에요. 사계절 스티커에서는 봄과 여름만 구매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다른 것도 살 걸 하고 조금 아쉬워요. 사계절 실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늘어진 나무 실 분홍색 초록색이에요. 각각 2,000원씩이에요. 다른 색상도 있었는데 잘 쓸 것 같은 분홍나무와 초록나무들을 구매했어요. 이런 커다란 분수도 하나 구매했어요. 미자드 실이고요. 얘네들도 일괄로 모두 10,000원에 구매했어요. 다양한 크기의 조각들이 골고루 있고 딱 한 편 쓰고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들도 다 일괄로 구매해줬어요. 다음은 하늘공상점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작가님이 여신 그립톡 이벤트가 있었는데 당첨되어서 받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하늘봄이 그립톡이랑 같이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란색 핸드폰 케이스도 따로 구매해줬어요. 이거는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 이 나무도 스티커 꾸미기 할 때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상 스티커인데요. 사슴이나 말들이 있어서 동화 같은 분위기가 엄청 물씬 풍기더라고요. 이런 돌고래도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해서 너무 예뻤어요. 다음은 쪼람지에서 구매한 6월 신상 마테들이에요. 이거는 덤 스티커들. 이 작은 인어공주님들도 엄청 귀여워요. 다이컨 마테들은 4,000원씩이고요. 치매 마테는 일반 마테여서 3,500원이에요. 다양한 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치매와 해수면을 구매해줬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속 다꾸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예쁜 바닷속을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산호숲과 산호꽃밭도 구매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쫑스튜디오고요. 구매할 땐 몰랐는데 쫑스튜디오 작가님의 첫 마켓이래요. 손편지에 써주셔서 알게 됐어요. 요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 덤 스티커들도 너무 귀여워요. 클로버도 있고요. 바다유가 열대바다. 가격은 모두 2,000원씩이고 여름이지만 포근해 보이고 몽실몽실해 보이는 그림체가 정말 귀여워서 구매하게 됐어요. 피크닉 느낌의 다꾸를 해주고 싶어서 구매한 양떼 목장. 가격은 2,300원이에요. 다꾸할 때 포인트로 쓰기 좋은 빅 리무버블 실이에요. 클로버와 회전 모막 각각 1,000원씩 구매했어요. 어쩌다 보니 저의 과소비 하울이 되어버렸는데요. 당분간은 정말 요번에 산 스티커들로만 다꾸를 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인더 정리를 하러 가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